지금은 여기는 자카르타입니다. 마지막 쇼 남았어요. 지금은 여기는 자카르타입니다. 이 방에 저 혼자예요. 아! 아하! 지금은 제 사복을 입고 이제 사운드 체크까지 시간을 기다리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몇 시냐고요? 여기 오후 2시 25분. 아마 한국이랑 2시간 차이 날걸요? 에메두? 자카르타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냐고요? 요번에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투어를 돌다가 그 당시에 샐러드만 먹던 시절이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맛집에 가가지고 당연히 다음이 있을 줄 알고 그날도 샐러드 싸가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부터 해외 출국이 좀 힘든 그 코로나 시기가 와가지고 투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후회스러웠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 날 때마다 정말 매 끼니 한입 한입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한 끼를 굉장히 소중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나시고랭 맛있고 근데 그 뭐냐 일단 그 미고랭은 진짜 많이 먹었고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네. 일단 스푼뜻도 당연히 먹었고 약간 꼬리 곰탕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였지? 아, 그 발리에서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아 맞다, 제가 와가지고 꼭 먹고 싶은 거 있었거든요. 그 스타프루트라고 되게 별 모양처럼 생겼어요. 잘라놓으면. 근데 그거가 이제 제 게임 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그 게임 이름이 뭐였지? 스타듀밸리. 그거에서 되게 비싼 과일로 취급이 되더라고요. 오, 바로 아시네. 제가 말하기도 전에 나왔네요. 네, 거기에서 되게 비싼 과일로 나와가지고 꼭 그때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여기 발리에 있다 그래가지고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어. 맛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상상한 그런 맛은 아니었다. 좀 떫음이 있다. 예. 좀 떫음이 있었다.
그게 발리 과일이었구나 라고 하셨는데 발리 과일인지는 모르겠고 발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먹고 좀 놀랐다. Star fruit is good for your cortisol. 저의 코티솔에 좋다고 하는데 코티솔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약간 떫은 맛이 있는 수박 같은 느낌? 단맛이 조금 덜하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도 또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일단 나시고랭도 되게 다양한 버전들 많이 먹었고. 나시고랭 이름들을 기억을 못해. 또 어디 지역 이름이랬는데 그 되게 맛있었어. 하여튼 맛있었어. 점에추 나시고랭 먹어요. 아, 그리고 처음 알았어요. 철코. 차콜이 수치죠?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걸로 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딸기로도 면을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그냥 일반 면이 좀 제 입맛에는 더 맞았다. 그리고 또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지? 오징어인가? 조그만한 오징어 막 소스에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이름들을 다 기억을 못해. 이름을 기억을 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그리고 어제인가? 자무? 라는 거를 먹었는데 자무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게 메뉴에 있었어요. 약간 생강 맛도 같이 나고 그 생강이 들어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시는 거거든요. 그 많이 먹는다 라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냥 건강해지는 맛이었어요. 자카르타 뭐냐고요? 사실 정확하게 그 몇 시간 걸리는지 한 6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제 눈 감았다 뜨면 늘 다른 나라에 와 있어서. 오늘 의상은 흰색이냐고요? 아니요, 이거는 의상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제 사복이고요. 그 비싼 티셔츠. 바지도 새로 산 거예요. 이것도 새로 산 거예요. 셔츠는 이제 엄청난 그 브랜드죠. 사람을 딱 이제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이제 8초 안에 뭐 한가름이 난다. 8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8 seconds. 아, 그 요 목걸이는 되게 하고 다닌 지 좀 됐어요. 좀 오래됐어요. 그 목걸이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늘 티셔츠 안에 넣고 있다가 뭐 뺐다가 샤워해도 되는 재질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샤워할 때는 빼고 있고 그렇답니다. 여기서 또 친구들끼리 또 나왔다. 저한테 안녕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안녕 누구야 오랜만이다 나도 영케이 좋아해 문자로 인사하세요 오랜만에 그렇게 연락할 거면 밥도 좀 올려봐요 발 아파요 그리고 뭐였지? 뭐 얘기할 거 있었는데? 아 맞다 그 또 까먹었다 댓글 보다 보면 뭐 얘기하려는지 까먹어요 전용기? 전용기 너무 좋았다 뭐가 제일 좋았냐면 빠르다 이륙까지 막 엄청 다 기다리고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소수만 있다 보니까 이륙하는 데도 빠르고 이제 내려가지고 바로 수속도 빠르고 거의 수속이 없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딱 그 이 절차를 다 밟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브이로그 스포? 발리에서 많이 찍었다 말고는 안 찍었다 아, 거의 안 찍었고 뭐 찍은 게 근데 많이 없어요 아직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아직도 방 그냥 막 완전히 세팅 다 해놓고 그런 느낌도 아니고 뭐 컴퓨터 있으니까 할 수 있고 그리고 아 드림캐쳐 아 맞아요 그 발리에서 쇼핑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호주 브랜드인데 첫 지점이 발리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직원분들이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가지고 간 김에 모자도 사고 자켓도 하나 사고 그런 거는 이제 찍었고 그리고 드림캐쳐도 구매를 하나 했는데 그거는 제 건 아니고 선물입니다 근데 누구 선물인지는 브이로그를 통해 확인하시죠 쪼그려가지고 뭐 연주하고 있었냐고요? 뭐 악기 나와있길래 쳐봤는데 음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주를 딱 하기에는 어려웠다 팔찌 샀냐고요? 네 팔찌도 산거고 이 시계도 산건디 요게 좋은게 그 살짝 빼가지고 돌리면은 세 개의 시간대별로 이렇게 시침?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런던에 간다. 거길로 돌려놓으면은 그 시간으로 이렇게 슉 넘어가고. 그러게 손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떨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떨리네요
신기하네. 다음 주 금인패도 너무 기대된다. 그러니까요. 이제 오랜만에 또 페스티벌에서 하는 거라 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공항에서 뭐 했었나? 언제죠? 뭐 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뭐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성진이 형 얘기였나? 뭐 그때 막 저 진짜 말해요? 했더니 어 해! 그래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 성진이 형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라고 우물우물 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막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해야지. 어 해라. 이제 누님이 어 해. 저 진짜예요. 어 해. 저 진짜합니다. 해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말했었던 것 같아요. 넴. 그쵸, 볼살이 좀 올라왔어요. 요즘 잘 먹고 다녔나봐요. 많이는 아직 아닌 것 같아. 가면은 한국 가면은 다시 좀 더 운동 좀 하고. 근데 이게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쉬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또 열심히 쉬어야 될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쉬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바쁘게 하고 있으면 바쁘니까 또 운동할 시간이 해야지. 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하기 싫으면 하지 마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마음이 한 49 있는데, 아니 평상시에는 한 60, 70 이렇게 있다가 그 할 시간이 오면은 그때는 49로 줄어들어요. 뭔지 알죠? 뭔지 알아요? 운동이 하고 싶어? 왜? 라고 누가 그랬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군대에 있을 때 진짜 많이 했어요. 맨날 하고 그랬다 보니까 그때 몸 컨디션도 되게 좋고 진짜 아픈 적도 없고 막 활동적으로 뭔가를 많이 했는데도 그 크게 잘 지치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무거워지고 좀 비실해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그렇다. 이거는 뭐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다녀온 사람들이. 그치, 그때는 많이 하지. 나와서 한 달만 있어봐. 네.
다들 그렇더라고요. 내일 동국대 시험이야. 나도 얼른 끝나서 신남을 맛보고 싶다요. 화이팅! 시험 잘 보고 끝나고 또 아주 재미지게 노세요. 다른 멤버들은 어디 갔냐고요? 지금 헤매받고 있는 멤버도 있고 아직 안 온 멤버도 있고 조금 있으면 오겠다. 조금 빨리 왔어요. 아, 이 꽉 물지 말라고요. 예, 안 해야 되는데. 습관이라 가지고. 이거 하는 거. 그죠? 이 살짝 갈아요. 복도냐고요? 아니요, 여기 저희 대기실입니다. 소파 위에. 2024년은 레알 대시기의 해다. 아무래도 좀 마이데이의 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보네. 마이데이밖에 모르는 바보. I am 마보. 여기 날씨 어떻냐고요? 여기 지금 엄청 좋아요. 하늘 진짜 파랗고 그리고 밖에서 많이 걷진 않았지만 뜨뜻하고 그래요. 과제하기 너무 싫은데 어떡하지요? 하지 말아요. 저 이거 쇼츠로 봤는데 제 기억에 키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걸 거예요. 출근하기 싫어요? 가지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봐요. 더 큰 거를 좀 맛봐야지. 정신을 차리지였나? 막 그런 거였어. 과제하기 싫어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근데 과제하기 싫을 때 시간 날 때는 저도 막 그래 또 하고 싶 그나마 과제들 중에서 좀 흥미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미리미리 하고 막 더 이제 노력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하기 싫은 것들은 저도 막 12시까지 제출이다 막 11시에 시작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 이건 이런 거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배우지 마요. 저는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마지막 즈음에 이제 한 11시쯤에 시작하면은 정말 이거 안 끝내면 안 되겠다라는 지금 이 1시간 안에 안 끝내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에 손이 정말 빨라지고 집중력이 확 올라가고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돼가지고 살짝 늦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의 효율성이 많이 올라갔다. 아, 결근 이유. 연음이가 하지 말래요. 제 얘기했죠? 얘기했었던 것 같아. 어쨌든 뭐 과제 안 낸 이유. 영현이가 하지 말래요. 영케이가 하지 말래요. 좋습니다. 회사나 뭐 학교 가가지고 오늘 좀 뭐 출근하기 싫다, 등교하기 싫다, 과제하기 싫다, 뭐 제출하기 싫다. 그럴 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왜 안 냈냐고, 왜 안 오셨냐고 막 이렇게 다들 당황하면서 그러면은 혹시 데이식스의 영케이 씨라고 아시나요? 네? 아니요? 네, 보여드려요. 데이식스의 영케이 씨라고 있는데 영케이 씨께서 하지 말라고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진짜 너무 출근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못 가게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모든 책임은 영케이 씨한테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뭐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나겠네 라고 하셨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이 혼날 것 같으면 저는 가고 싶었대요. 아 나는 제출하고 싶었고 아 나는 과제 내고 싶었고 나는 출근하고 싶었고 했는데 아 영케이씨가 하지 말라 그랬다. 저는 근데 왠지 안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괜찮아요. 영케이씨 때문이라고 아 모르겠고 아 영케이지 아 영케이가 잘못했어 아 영케이 탓이라고 아 그냥 그래. 가보자구. 나 진짜 한다 진짜에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화이팅! 자세한 건 영케이 씨한테 연락 부탁드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후기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가 노래 한 곡까지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을 불러달라는 건지 노래 한 곡을 듣고 있다는 건지 뭐 만약에 불러달라는 거여도
그게 뭐야? 그 뭐 해야 되지? 이제 저의 업이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야, 뭐 무슨 직업이 있을까? 너 통역사지? 지금 영화 지금 TV에 나오는 거 이거 통역해봐. 뭐 이런 느낌? 가끔 이제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 야 노래 한 곡 좀 뽑아봐. 그러면, 야 너 그 지금 기안서 하나 작성해봐봐. 그럼 할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 마이데이한테는 불러줄 수 있죠. 뭐 불러줄까요? 예, 지금 그래도 공연 전이라서 너무 세게는 못 부르고 한 곡, 한두 곡 정도. 예. 아직 거기 살아? 아직도 난 아직까지도 뚫고 지나가요 불러달라고요. 그냥 가라는 말 내 한마디가 나를 뚫고 지나가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널 향한 날 작은 조각들로 부서지고 흩어져요. 여기까지 여기가 내 사랑의 끝이네요. So I guess now I've got to go. 이멀전시 Breathe in, breathe in and out, and in and out, and out. Breathe in, breathe in and out, and on and out, out and out. Natural. 그 부분. Then you to repeat till you until you believe. 아닌데? 맨 앞줄이 뭐였지? 나나나나 Until you believe Continue to repeat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게 있었고요. Days gone by 행복했던 날들이었다죠. 아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꿈만 같았었지 이제 더는 없겠지만 지난 날로 남겨야지. 해피 플리즈.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피날레. So baby please be my finale. So babe, please be my final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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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바보. You make me a babble, babble, babble. I'm always in trouble, trouble, trouble. But I still wanna be your lover. Yeah, I still wanna be your trouble. I know that I'm stupid. 그리고 좀비까지.
어제는 어떤 날이었나 특별한 게 있었던가 떠올려보려 하지만 별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 Yeah, we live a life 낮과 밤을 반복하면서 Yeah, we live a life 꿈을 꾸고 싶어도 슬퍼도 나나나나나 I feel like I became a zombie 머리와 심장이 텅 빈 생각 없는 어수와 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Oh why I became a zombie 난 뜨거워 점차 없이 내일도 다를 것 없이 그저 잠에 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 오케이 마지막으로 좋아합니다 까지 좋아합니다 잠을 해봤지만 더는 못하겠어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 사랑하고 싶어 그대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저도 이제 공연을 준비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뭐 식사를 더 하기도 하고 아직 뭐 공복입니다 식사를 더 맛있게 하고 저녁 식사는 뭐 일단 케이터링이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케이터링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을 시킨 다음에 또 공연을 또 재밌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또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공연이죠 이번에는 다시 또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재밌게 아주 보람차게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다들 하루 뭐 전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밥 잘 드시고 행복하시고 잘 살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고 학교 갈 사람 잘 가고 출근할 사람 출근하고 퇴근할 사람 퇴근하고 안 갈 사람 안 가고 기억하시고 뭐 하기 싫을 때는 전화로 그래도 미리 공지는 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오늘 출근을 못할 것 같다 이후에 얘기하면 조금 더 힘들어요 미리미리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언제나 0K가 잘못했다 0K 때문이다 0K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 또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잘 삽시다 안녕 바이 하트